근데 어머니 이런 거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말을 좀 편하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기둥이 돼야 되는 분이라 그러세요. 내가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내가 여장부로 살아야 되는 꼴이라 말씀을 주시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은 어머니도 내 이름 석자 내걸고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 게 엄마의 사주다라 그러세요. 근데 참 웃긴 게 엄마는 짜증이 나요. 근데 그 짜증을 낼 수가 없다고 그래요. 속에서 천불이 나요. 내가 정말 꽝꽝한 냉수를 마시더라도 나 혼자 삭혀야 된다 그래요. 맞아요. 참 안타깝다 그래요. 맞아요. 참 가엽고 불쌍하다 그러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엄마의 사주팔자를 놓고 보면 어디 이런 데 다니시다 보시면 우리네 같은 사주라고 많이 얘기도 들으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되는 사주는 또 아니라고 그러시거든요. 내가 사람의 인력으로 풀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정말 내 손끝이 갈라지면서 풀어야 되는 사주. 근데 보통 부산에 계신 어머니 같은 분들은 이제 절을 다니시거든요. 내가 내 업장 소멸한다. 내 마음에 안정을 취하기 위해 다닌다 이러면서 많이 다니시는데 어머니도 혹시 그러세요? 제가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가기 싫어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면 어머니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 맞아.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머니가 혼자 뭐 어디를 가시거나 아니시면은 그냥 베풀면서 봉사활동 하시고 뭐하고 그러면서 풀고 사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원래 어머니한테 점지되는 자손이 둘이라 그래요. 지금 자손이 있으세요? 셋. 그죠. 많아. 많아요? 네. 둘 만나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 이상하게도 가지 남은 나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이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요인은 없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스트레스. 그만 자식들한테는 많이 안 받아요. 엄마 승이 안 차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 근데 오늘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나한테. 그 말은 내가 하기가 싫어. 왜? 몰라요. 하기가 싫어. 이상하게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고 엄마가 해결을 지으려고 해도 해결을 지을 수 없는 숙제라고 그래. 맞아.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여장부로 살아야 된다고. 엄마가 가장이야 그 집은.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머니. 대주님이 용돈 벌이는 하세요? 네. 근데 왜 엄마한테 줘요? 월급 줘요. 근데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더 많고 나가야 되는 게 더 많으신 분이고. 아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저 벌어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가 더 나가야 된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기가 다 써요. 엄마한테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알뜰살뜰 내가 막 내 욕심껏 다 불려야 돼. 근데 그게 안 받쳐줘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들 눈으로 봤을 때에는 모자란 게 없어. 완벽해. 맞아요. 근데 엄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짜증이 나요. 근데 짜증도 못 내. 맞아요.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것도 못 해. 막 이제 튕기시고 다 가고 싶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대주님은 답이 없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하자 그래도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실 뿐이고 어디 가서 소귀신을 잡아먹었나 그놈의 귀는 왜 열리지가 않는지 이거는 어머니 귀신 할아버지가 오고 이 좌높고 우높으신 신령님이 와도 성수님들이 와도 고치질 못해요. 그럼 죽어야 돼요? 어머니가 인내하고 참을인자를 가슴 새기고 살아. 어머니가 자꾸만 나를 좀 누르시면서 사셔야지 그나마 탈이 없어요. 응, 그러고 있어요.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요, 이거는. 뭐 하다못해 다른 무당들이야 뭐 구순해라 뭐해라 뭐 조상바람이다 신바람이다 이럴 순 있어요. 근데 아니야. 타고난 사람의 그게 그래. 맞아요. 대주님은. 타고난 걸 안 고치지더라고. 사람은 어머니 고쳐 쓰지 못해요. 맞아요. 고칠 수가 없어. 어머니가 많이 인내해 주셔야 돼요. 근데 또 웃긴 게 대주님의 올 한 해 운때와 내년의 운때를 보면은요
또 웃긴다. 이게 어머니 죄송해요. 대주님 좀만 깔게요. 참 웃긴 게 하는 것 같이 안 보여도 결실은 좋아요. 맞아요. 자기 딴애야 어떻게 보면 되게 열과성을 다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또 남들 눈에는 삼자의 눈에는 그렇게는 안 보여. 근데 웃긴 게 대주님이 그래도 금전에 너울은 지지 않으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시잖아요. 근데 크게 기우뚱은 없어요. 참 어머니 그 돈을 지고 있으니까 드저히 큰 소리 치는 거라. 그러니까 어머니 되게 답답하시겠다. 다 진짜 무슨 호떡 뒤집듯 다 뒤집고 싶어. 근데 그게 안 돼. 안 돼. 엄마한테 힘이 시작을 못 해요. 더 길길이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힘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엄마가 그렇게 한 마디라도 하면은 12마디가 나와. 맞아요, 맞아요. 옛날 것까지 꺼집내가지고 사람 확 뒤비는 거예요. 30년 전, 40년 전 걸 꺼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머니한테 내가 뭔가 뭐 이거라도 좀 해보세요, 저거라도 해보세요. 그런 말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안 돼. 말이라도 해보세요 하면은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영적으로 뭔가를 해서 하겠다? 아니 그것도 안 돼. 돈 아까워. 차라리 그걸로 어머니 떡 사 먹고 그게 나아. 맞아요. 뭐 어머니라고 뭐 안 해봤겠어요 뭐라도. 맞아. 안 돼. 그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요? 마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까 어머니 뭐 밖에서 뭐 바람 피네 뭐네 그거 갖고 흉볼 게 아니야. 마음 주는 여자는 없어요. 마음 주는 여자는 없어요. 지가 집에 못 붙이니까 밖에 그냥 시간 때우고 막 그렇게 하고 노는 거야. 뭐 돈은 많이 안 쓰네. 생각보다. 생각보다. 네. 그 계속 그래 있을 뭐 여자가 계속 있어요. 여자는요 어머니 웃긴 게 아버지가 여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꼬여. 아이고 돈 있는 거 알고 자꾸 소개해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건 주위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맞아요. 근데 자꾸 꼬여요. 근데 그래도 대단하신 게 뭐냐 하면은 마음은 엄마한테 와 있어요. 그래도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또 엄마한테 투정도 부릴 때도 있고 뭐 할 때도 있고 무슨 어머니 근데 나 진짜 웃긴다. 무슨 큰아들기 들은 것 같아. 어머니 속을 누가 알겨. 맞아요. 속은 껍데기는 모르겠고. 하다못해 엄마의 친구들이 봐도 아이고 넌 그래도 편하다 얘 이럴 뿐. 내 뭐 다 가졌으니까 그 보기는 다 가졌으니까 뭐 걱정 뭐 걱정이노 이러는데 제일 큰 걱정이 이제 그 이 남편 일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대주님은 어머니 어쩔 수 없이 가두려고 하면 가두려고 할수록 더 안 튀어나가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냥 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놓으세요. 열어놨어요. 그래. 내가 언제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야지 엄마가 편해. 근데 둘째가요 어머니 몇 년생이에요? 84년. 84년? 네. 그러면 우리 쥐띠네요. 네. 그지. 둘째가 어머니 문서수가 커요. 아. 올해 37 들어가다 보니까 네. 성주운이 따라요. 근데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딸내미. 딸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여자는 성주를 모시지는 않아요. 근데 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도 성주운이 강하게 들기는 하지만 네. 이거를 조금 흘린 성주 격으로 풀어는 줘야 돼요. 어. 딸이 혹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직장은 다녀요. 근데 직장을 좀 옮겨보거나 좀 이동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들어가서 알바가 있어요. 올해 들어갔어요? 아기 때문에. 아기 키우느라고.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한 번에 더 변화의 수는 있겠다 그래요. 근데 지금 알바격이잖아요. 거기에서 잘 보여서 혹시 정직원 할래 이런 말 나오면 꼭 좀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올해 그렇게 문서를 좀 풀고 가는 게 딸한테 오히려 더 낫고. 아 그것도 문서에 들어가네요. 집 사는 건 아니고. 집은 어머니 집도 문서기는 하지만 일적인 것도 문서니까. 근데 올해 집을 잡으면 조금은 아쉬워요. 올 다가가는데. 그러니까. 아, 올해 잡지 말고 38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올해에 드는 7살에 드는 성주는 그렇게 풀어가시고 내년에 들어오는 크게 문서수가 있어요. 아. 집을 구매를 하시거나 뭐를 하시는 거는 내년 수점 들어가면서 풀어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값지게 남을 문서예요. 남편은 개띠인데 39이잖아. 네. 그러니까 9수 들어가면서 이 대주인 때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년에 잡으라는 거죠. 앞자리가 바뀌면서.
근데 어머니 죄송해. 뭔가 해결책을 내드려야 되는데 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래도 알았는데 이거 그 버리고 가버릴까? 못 가요 어머니는. 날 잡아놓고도 못 가고 있어. 집을 다 수리 다 해놓고도 못 가고 있어. 시골에다가. 엄마 자체가 못 가요. 왜? 이상하게도 미운 내 남편이야. 맞아. 참 왼수 같은 내 남편이야. 맞아요. 근데 항상 내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아른아른해. 맞아요. 안 돼요. 어머니. 차라리 어머니 그냥 인정을 하세요. 엄마 아직도 내 남편 사랑해. 아직도 좋아해. 그래, 그래, 그렇긴 한데 우리 시절이야 다 그랬지만 첫 남자니까는 떠나면 더 괴로울 것 같아. 옆에 보고 옆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증이야 진짜. 그리고 맞아, 또 맞아. 정중에서도 제일 더럽고 미운. 맞아. 9세 내년 69에는 뭐. 근데 대주님은요 짱짱해요. 내년 후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에 사업수도 괜찮고 금전수도 괜찮아요. 근데 내년까지? 네. 9수지만 그게 복으로 다가와요. 70대도? 70대에는 건강수가 위험해요. 대주님이. 왜냐하면 지금 자기 관리를 하는 듯 보이기는 해요. 근데 어설퍼.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들어가면서는 대주님이 의외로 하체가 약하세요. 하체의 기운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잡수는 건 잘 잡수는데 왜 속병이 있다 그러죠? 속병은 모르겠어요. 위 옆으로 해서 이게 시커멓게 보여요. 그러면 시장인데? 위 옆에 세장인데? 그러면 당뇨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걸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그 1박 2일 해가지고 검사 잘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듯 네. 보이기는 하나 이상하게 어설퍼요. 하다못해 무슨 건강관리를 받아서 이거 문제 있으니 좀 관리를 하세요 해도 안 해요. 안 해요. 하는 지고, 듯 지, 보이지만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만큼만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앞자리가 바뀌고 70 들어가시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표면으로 좀 올라오는 만큼 조금 건강수가 안 좋기는 하세요. 근데 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뭔가가 탁하니 발등에 불 떨어지면은 그래도 움직이실 분이니까 맞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 당뇨라는 거는 합병증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위쪽도 많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잡수기는 잘 잡수세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위가 조금은 헐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어머니는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액이 좀 팍 분비가 되다 보면은 역류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위가 시릴 때가 네, 있어요. 네.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아 내가 배고파서 그런가 이러고 그냥 넘어가신단 말이야. 근데 아니요 위벽이 많이 헌 거예요. 한번 건강이가 뭐든지 하면 식겁을 먹어야 정신 좀 차려. 근데 나는 엄마 건강수가 더 걱정이에요. 엄마는 정신력으로 버티는 분이거든. 네. 엄마도 병원 갈 때 좀 따라가요. 지원자가 나 내 혼자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딸아라도 가든가 어머니가 혼자라도 하든가. 왜냐하면 엄마네도 관절 쪽이 그렇게 썩 튼튼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 발바닥 괜찮아요? 발바닥 가려워요. 많이 가려.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발바닥으로 해서 어머니 사람이 건강에 이상신호가 오면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발바닥에 어머니가 이상하게 거기서 건강신호가 오니까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 뭐 지금처럼 간지러움이 있거나 뭐 발 디딜 때 아프거나 그러시면 꼭 병원 가서 근데 엄마는 양약도 양약이지만 한약방도 잘 맞으시거든요. 맥좀 짚어보세요. 아들님 뱀띠 아들 32살 89년생 얘는 어때요? 뿌리가 내린 듯 보이기는 하나 그 뿌리가 어설프다 그래요. 지금 뭐예요? 직장 다녀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린 듯 보이기는 하나 그게 어설퍼요. 근데 자꾸 이직하고 싶어. 한 번에 흔들림은 더 있어요. 근데 그제서야 내 나이 33, 34 들어가야지 아이가 확실히 뿌리를 내려요. 근데 이 아이 자체가 어머니 이거를 제가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발 딛고 한 발 빼고 있는 아이예요. 다 두 발을 안 놓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쉽게 질리기도 하고 쉽게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내가 자기 딴에는 뭔가 노력을 한 듯 하기는 하나 이상하게 그 결실이 큰 아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머니 어디 다니는 무당집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가시든 뭐 제가 믿음이 가시면 저한테 하시든 아들내미 부족 좀 내려주세요. 내년 한 해 좋은 자리 나타나서 좋게 가서. 근데 또 웃긴 게 이 아이는 지고집은 되게 세요. 고집 세요. 근데 귀가 얇아. 맞아요. 아이러니해요. 원래 고집 센 사람들은 귀 안 얇거든. 근데 고집은 쇠 고집인데 귀는 얇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안정을 취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도 들었다 저 말도 들었다 근데 지고집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근데 이렇다 보니 차라리 아빠처럼 허허실실거리면서 아 얘는 뭐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허허실실거리면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적응을 하면 되지만 이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아들내미는 부족을 좀 내려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끌어줄 사람을 만나서 좋은 자리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기업은 공기업에는 시험 치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른 녹사주는 조금 없는데 없어요? 네. 공무원 말고 공기업도 안 돼요? 그 고려대 나와가지고 지금 녹십자에서 지금 조금 신임을 받고 있는데 자꾸 월급도 자기가 들썩들썩해요. 네. 그리고 공기업 1년만 딱 공부해가지고 치려고 그래. 공부하고 싶었다고 그래요.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그 1년만 쉬면서 공부해서 공기업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은 내에서 자리를 잡는 건 맞는데. 아, 그래요? 약간 운이 좀 모자라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적을 좀 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부적은 얼마 시간? 아, 그건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 소리당 안내표가 있어요. 아, 거기에 뭐 국가 얼마, 부적업 얼마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첫째 자손은 몇 살이에요? 그것도 개띠. 82년생. 39. 개띠. 예, 예, 예. 딸내미. 첫째 자손은 어머니 근데 크게 예. 뭔가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저 사는 거 잘 살겠어요? 사는 거는 잘 사는데 자기 고집대로는 못 살아요. 욕심이 많아. 근데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면은 내가 뭔가 받쳐주고 뭔가가 돼야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는 안 돼요. 근데 욕심은 많은 사람인지라 스트레스는 항상 높아. 근데 내년 들어가면서 그래 어머니 둘째 딸한테 집을 엄마가 사줄라 그래요. 둘째 딸이요? 지금 시집에서 돈은 다 준비해놨어요. 둘째 딸. 야는 저거 큰애도 저거 시집에서 사줬어? 근데 내년에 둘째 딸이 이제 집을 사잖아요. 첫째 딸 난리 나겠다. 그래, 자매간에도 그렇게 좀 셈이 있네. 그거 때문에 그래 항상 그래요. 재산이 저거 재산이 좀 있으니까. 엄마한테라도 달라고 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엄마가 그럴 때 엄마 그냥 싹 입 닦으세요. 요번만. 얘는 주면 안 되죠. 아버지가 줘야지. 아버지 돈 있는데. 그래 근데 아버지한테도 입 닦게 만드세요. 아, 네. 주지 말고. 네. 작은 딸만 주고. 집을 살. 작은 딸은 집에 재개발 들어가는 그걸 자꾸 지가 주라고 그래. 그거 주고 그게 5억 하는데 그걸 주면 언니한테 5억을 주라. 그러면 둘이 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다 살겠대. 그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셈이야. 딸 둘이가 그래. 재산이. 차라리 그거를 좀 남겨놨다가 엄마. 이게 뭐 남녀를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아들 줘요. 아들 다 사줬어. 아니 이 비자금은 아들 주라고. 아들 집 사주고 다 사줬어. 아이 좀만 남겨두세요. 조금만. 네. 남겨뒀다가 아들내미 좀 줘요. 아들이는 지금 이제 더 안 받달라 해요. 누나들 주라고. 그러니까 할머니 수준에서 착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들내미 나중에 주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모두 궁금하셨던 건 있으세요? 아, 남편 때문에. 남편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어찌 띠까, 띠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그건 제가 띠지도 못해요.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진짜.